실제로 비오틴의 하루 권장량은 극히 소량인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일반인이 비오틴이 결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이동환 TV의 공식 모발 지킴이시죠. 네, 그리고 탈모 칠만 무려 27년 차이십니다. 모지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오늘은 이 모발 지키는 탈모의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를 찾아오시는 탈모 환자 분들께 여쭤보면 다들 탈모 영양제 한두 개씩은 드시고 계십니다. 아, 네.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에도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일단 영양제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영양제 드시는 것 자체는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힘들게 돈을 벌어서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돈이 안 아깝게 효과적으로 드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탈모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 오해와 진짜 탈모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탈모 영양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비오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원장님께서는 비오틴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오틴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잠깐만 비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80에서 90%는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 네. 그 케라틴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B7, 바로 비오틴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비오틴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비오틴이 머리카락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니까 비오틴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비오틴을 많이 드십니다. 네. 특히 1일 권장량을 많이 초과해서 드시는데요. 그런데 비오틴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 10가닥이 날 것이 20가닥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아~ 기존의 머리카락을 만들고 유지할 만큼만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비오틴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네. 그래도 이제 부족한 비오틴을 채워주면 좋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평소에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1일 권장량을 맞추어 줘야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비오틴은 우리가 일상에서 1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비오틴은 콩류, 달걀, 노른자, 고구마, 오리고기 등 비교적 다양한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오틴의 하루 권장량은 극히 소량인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일반인이 비오틴이 결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항생제를 장기 복용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서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비오틴을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좋지만 그 외 분들은 비오틴이 함유된 비타민 B 컴플렉스나 종합 비타민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종합 비타민에도 비오틴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비오틴을 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뭐 소변으로 좀 나오니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비오틴은 비타민 C처럼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지 않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렇군요. 즉,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비오틴을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고함량으로 드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부 분들에게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고용량의 BOT는 네. 신장마비 진단검사나 네. 갑상샘 호르몬 검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진단검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네. 잠깐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오틴 대신에 모발에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네. 제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30명의 탈모인하고 네. 30명의 비탈모인을 대상으로 네. 비교 연구를 했더니 여성의 경우 네. 탈모인 사람들이 네. 철분 수치와 네. 비타민 D 수치가 비탈모인보다 확연하게 낮더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네.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탈모가 있는 여성의 철분 수치는 17인데 네. 네. 비탈모인은 49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옆은 그 비타민 D 수치거든요. 네네. 이건 역시 탈모가 있는 여성은 약 16인데 네. 탈모가 없는 여성분들은 약 33에 달합니다. 오. 이것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다른 영양소 수치는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네. 철분과 비타민 D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오히려 이 비타민 D와 철분이 탈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먼저 비타민 D가 왜 탈모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정확하게 비타민 D가 어떤 기전으로 탈모에 영향을 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전은 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원형 탈모가 있는 환자에게서 네. 비타민 D 수용체의 생성이 크게 감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네. 머리털이 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굵어지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현재는 네. 비타민 D 수용체와 탈모, 특히 원형 탈모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 비타민 D를 식단에서 보충하면 네. 여성형 탈모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비타민 D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음식과 함께 햇볕을 보면서 합성이 되어야 하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네.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정도로 네. 자외선이 충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네. 유전적으로 비타민 D를 잘 합성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 네.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30 이상이고 네. 건강하려면 40에서 60,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50에서 80 정도를 유지해야 좋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인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17.6이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오래 진료하면서 비타민 D 수치를 계속 검사해 봤는데 30을 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아. 네, 우리 한국인들이 그만큼 햇빛을 많이 못 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비타민 D는 좀 챙겨 먹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철분과 탈모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고 네. 신체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말초 기간인 두피와 모낭에도 네. 영양분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또한 철분을 저장하는 페리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페리틴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해지면 페리틴이 혈액으로 이동해서 다른 기관의 대사를 돕느라 모발 생성의 관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때문에 네. 모낭 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하고 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면서 네. 작은 자극에도 빠지면서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다이어트도 하면서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네. 철분 검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철분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철분 부족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원장님께서 정말 과학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하면 비오틴이 포함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영양제, 그리고 비타민 D나 철분, 이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꼭 집어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황종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